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닥터K입니다. 시장 상황이 좀 이상해서 다시 오픈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리저리 한번 알아보니까 중국이 지금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고는 크게 지금 빠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자, 일본은 휴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나보면 14일 돼 있죠. 그래서 휴장인 것 같고, 자, 상해 종합이 좀 1%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셍, 야, 마이너스 1.59. 중국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만 마이너스 0.47. 뉴스를 찾아보니 보복 관세 우려다 이러는데 맨날 비슷한 뉴스예요. 그죠? 파기서 뭐 중국이 빠져야 될 이유는 그 정도밖에 돼 있겠습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어가 졌어요. 중국이 지금 나 홀로 미국 혼자 지금 강해요. 전부 다 주가가 이왕이면 좀 데리고 가지 우리도. 참. 그래서 지금 방송 오픈했습니다. 시간도 좀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까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야, 그런데 안심할 순 없으나 삼바 앤드 셀트리온 아직 잘 가고 있어요. 야, 환율도 지금 이 다시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안 좋거든요. 이러면 자, 시장 체크하죠. 20일 60일 돌파를 했으면 전일 장대 양봉으로 뚫었으면 오늘 강하게 가야 되는 건데 장 초반에 쫙 밀려버리고 아, 외국계 지금 매도 너무 많아요. 8389개가 지금 팔고 있는데 아, 지금 거래소에서 1247억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국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조금 거시기 해요. 자, 그러나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물론 영향은 충분히 있는데 현재 커플링은 잘 안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나마 좀 낫고 현물을 1247억 산다는 것까지 참 괜찮은데 잘 이제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92%까지 빠지고 있어요. 자, 분명히 여기를 지지할 듯 해서 그나마 안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99% 하락. 저점 깨버렸거든요. 긴장해야 됩니다. 완전 보초 모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8578개 매수하면서 일단 양호입니다. 양호. 안 빠져요. 시장에 대비해서.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메일린치, 모건스탠리, 미래에셋대우 들어오면서 295,000 주 정도 매수하면서 연속해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가 처지면 30만 깨지면 적당히 끊어가는 걸 권유드립니다. 토해내지 마세요. 많이 올랐어요. 쌈바하고 달라요. 쌈바는 이제 여기 정도라면 오를 폭이 있거든요. 연속으로 5일 올랐어요. 연속으로 5일 올랐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 높고 여기 강력한 저항대 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그러면 이거 다이렉트 다 치고 간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가지 상황상 무리가 있다. 약간 눌려주고 힘 다시 비축하고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지 스트레이트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윗골이 달고 있습니다. 부담의 표시입니다. 부담의 표시라고요. 야, 더 치고 가기엔 좀 부담된다. 여러가지 상황상 이해되십니까? 4천 토해냈어요. 일단 여기 깨지는 순간 적당히 말 안해도 알아서 끊어가라고 자꾸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 알아서 해라고 자꾸 다 던지란 말 아닙니다. 축소해 나가는 겁니다. 비중 오늘 안에는 다시 사놓지 마세요. 오늘은 장이 이상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굿인 상황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베리 굿, 베리 베리 굿 했다면 지금 베리 굿이 아닙니다. 시장 안 좋은데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게 두 개, 산 개. 더루먹님, 그죠? 언제쯤 우리가 주도하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중국, 일본의 영향을 안 받는 정도니까 이제 다행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일본 박살난다, 우리 박살나고 이런 거 최근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일본이 왜 그래 올라가죠? 뉴스 좀 보긴 봤는데, 저번에 엔화하고 조금 관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숙지 못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챙겨보고 이유를 알게 되면 말씀드리죠. 자, 타비도 서오고 수호님도 반갑습니다. 바이로메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저기 뭐야, 네이처 셀 이런 거. 야, 이게 꼭대기 또 물린 샀는데 째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내일 부 빠지면 그냥 며칠 만에 20%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따라 들어갈 줄 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여기서 따라 들어갈 줄 안다는 사람은 밑으로 빠질 때, 그런 사람들도 밑에 쳐질 때 못 던져서 손이 벌벌 안 나가고 난린데,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빠져도 손 못 댑니다. 확실해요, 거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아까 우리 다른 분 있죠? 메디톡스 들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 박스권이에요. 그죠? 돌파 못했어요. 딴 거하고 달라요. 계속 쭉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던져야 됩니다. 그죠? 제가 하는 이야기대로면 여기 인근에서 다시 한번 사놓아야 되는데, 뭐 아래꼬리 달 때 뭐 지지하고 그 다음날 여기 양봉쏠 때 따라갔을란 건 몰라도 여기서 끊고 여기서 사는 게 맞아요. 여기 무조건 던져야 돼요. 아이고 하고 있더라 아닙니까? 지금 계신지 모르겠다만은 아이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4% 두들 맞았어요 지금 벌써. 끝 아니에요. 끝. 자란 밑으로 깨지면 작살납니다. 62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625,000원 저점까지 다시 원래 상태 다시 돌아가요. 야, 참 장이 진짜 스펙타클해요. 스펙타클해. 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그죠? 현대차 안 빠져요. 0.7 이거 빠진 축에 속합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한 7%씩 빠지도 뭐 그렇게 안 빠지는 거 들어갔어요. 이거 SK이노베이션도 여기서 얼마 빠집니까? 20만 천원에서 지금 천원 빠졌어. 천원 0.5% 빠졌어요. 0.5%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돌아서면 잘 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딱 지지권에서 딱 지지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문제 없습니다. 현재까지. 약간 쳐져도 큰 손실 없다. 일단 판단됩니다. 그게 다 주력은 쌈바하고 지금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들어가 있는 거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을게요. 뭐, 큰 변동사항 없는데 혼자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 안 하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야기 안 하면 방송 끊겠네, 자꾸 이러면서. 아, 재밌어요. 오늘은 알람 떴던가요? 유튜브가 알람 잘 보내주던가요? 아, 다행히 바이오주가 견조합니다. 시장이 죽어도 모든 업종이 죽진 않거든요. 알람 안 떴다. 이야, 시장이 죽어도 모든 종목이 죽어버리면 시장이 마이너스 3% 4% 5%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도주를 얼마나 잘 찾아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 순환매로 분명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장이 1% 가까이 빠지는데 불었습니다. 셀트리온 뭐 매수 시그널도 좋았고요. 사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까지는 죽을 모양이 아닙니다. 몇 시입니까? 2시 40분이네요. 시계 또 어디 갔냐? 자, 아까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아침부터 계속 비슷한 상황이죠. 마이너스 0.16% 하락 중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24% 하락입니다. 이 정도 폭은 뭐장 개장하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전 상황은 선물이 마이너스권이다. 중국, 홍콩 가고 있어요 지금. 아유, 선물이 너무 많이, 매도세가 너무 센데요. 8,380개. 와. 제발 반등해라. 반등 지수 이거 반등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 밑으로 깨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이제.
현대차는 30분 봉포 들어가 있습니다. 5분 봉 봐봤자 소용도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봉에 여기 깨는지 정도는 체크할게요. 중장기에요, 중장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딱 들어갈 겁니다. 야, 싼다. 이거 끼 넘으면. 자, 셀트리온은 위험 시그널 이 정도로 딱 보십시오. 이 정도로 여기 딱 깨고 내려가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서번트 그 뭐야, 단가 얼만데? 나 말 편하게 안 됐다. 단가 얼만데? 단가 셀트리온 미수 몰빵 친다 이거겠죠. 자, 미치겠다 진짜. 와, 빨리 오픈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오픈해봐. 빨리 궁금하다 나도.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왜 잠을 못 자는지 내 이해 좀 해보자. 미수는 잘 안 들어가고 딴 거 어디서 땡겨왔냐? 스탕론 이런거 미술 좀 부담되잖아. 3일 안에 해결해야 되니까. 신용거래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 진짜. 내가 옛날에 잠 많이 못 잡았거든. 꿀빵으로 실어가지고 오버딱 했는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진짜. 증권 금융에 3년 6개월 모두 둔다. 단기로 뭐 좀 들어간 거 있다 그랬잖아. 야, 싼다 좋아요. 셀트레인도 나쁘지 않아요. 죽을 생각이 별로 없어 딱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 볼까요? 여기 밀려도 여기만 지지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좀 토해내긴 토해내는데 여기 딱 올라간다 쉽게 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오늘은 쉽게 못 갈 것 같아. 일단 치고 갈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면 많이 오르고 옆에 좀 시간을 좀 끌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적당히 여기 48만원 맡겼으면 좋겠다. 여기 왔다갔다 좀 하다가 적당히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잘 가면 좋은데. 야, 시장이 너무 흔들려 버리면 좀, 아, 시장 저점 깹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셀트리온은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해야 돼요. 나중에 시장 저점 깹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달라. 버틸만해. 이거는 별로 오른 거 없기 때문에. 근데 셀트리온 밑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여기 동그라미 딱 지났습니다. 여기 위협 받을 때 알아서 잘 하세요 전부 다. 아,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시장 이거 딱 펴놔야 돼요. 핸드폰 하나까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수시로 봐야 돼. 하니 오케이? 하니 고고. 핸드폰 수시로 이거 지수 봐야 됩니다.
담보대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대출 내가 더 샀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비중이 그래서 얼마 안 되는데 전부 빚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다는 거지. 야, 풀빵 레버리지 이빠 있어가지고. 저점 좀 깨지 말자. 시장 나빠지면 종목이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저점 깨려고 부작부작부작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안 도와준다. 시장이 양봉을 한 마 딱 들어갔었으면 아무 걱정 없는 건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거 2294 이거만 안 깨면 되는데 더 이상 빠지지만 말자. 와 더 이상 빠지지만 말자. 여러분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지수 보면서 야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해야 됩니다. 내 것만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식 수배 순자산 세배. 와 대단한데 쌈바 안 죽는다. 근데 야 셀트리온도 안 죽을란다 이거 지금. 쎄다 쎄 확실히. 자 시장 체크 할게요. 아 참 진짜 요게 강력한 지지권이긴 맞아요. 어저께 워낙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깨면서까지 밑으로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해보는데 그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중국이 빠졌다 이만큼 빠진다? 이야 너무 많이 빠져요. 근데 또 희한한 건 현물 안 팔아요. 현물을 사요. 1369억. 이야, 희한하죠. 이런 거 보고 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2천억 3천억이다 이랬으면 다 던지라 그럽니다. 또 다 던져 전부 다 던져. 진짜입니다. 선물 8천개 팔고 있어요. 장난 아닌 겁니다. 고스닥은 막 땅굴 팔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건 밑으로 열렸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814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깨지면 제법 올랐거든 스트레이트로. 그죠? 자 한동님 어서 오시고요. 아 먹은 굴로 엎어치고 엎어친다. 야 죽이네. 그러다가 많이 토해냈다 나.
야, 쌈바 이거 고점 뚫으면 더 갑니다. 양봉 베리 굿. 고점 저항을 장대 양봉을 뚫으면 뭐? 베리 굿. 야, 2% 쇼부 볼랬는데 3% 이상 가겠네요. 하는 게 양아 들리냐? 참네 미치겠네. 갑니다. 셀트리온도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계 매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 던지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먹으면 많이 토해냅니다. 지수 땡긴다. 다행이네요. 여긴 크게 안 죽일 것 같다 했는데 한번 팍 깨다가 들어올리네. 하하 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뚫고 가면 열렸어요. 아니 위로 많이 열렸습니다. 째볼까요? 잘하면 제가 목표치 50만 소박하게 잡은 겁니다. 55만원도 보여요. 주당 거의 10만원 먹는 겁니다. 차. 끝내주는 거지 진짜. 그래되면 지금 얼마나 왔나. 자 50만원까지 1차 목표치까지 15,000원 남았어요. 50만원 진짜 갈 것 같네. 암만 못 가도. 자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윗꼬리 달면서 밀리면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이라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처집니다. 별로예요.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쌈바 아까 파코 이거 한미약품 양호. 일단 양호. 이분은 들고 가는 분이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갑니다. 이거는 샀다 팔았다 빨리 안 합니다. 분명히 여기 사라 그랬을 겁니다. 파란 거 올라갔습니다. 들었죠? 사 파란 거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쌈바 더 갈까요? 쌈바 더 가도 되죠? 쌈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랬어요. 사라 그랬습니다. 안 빠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방송 들은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못 믿겠으면 방송 돌려보십시오. HLB도 밀립니다. 밀려 여기 깼다면 밑을 많이 쳐져요. 신라젠. 신라젠도 매도 시그널 나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그죠? 약간 눌려줘야 돼.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 꼭대기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네이처셀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로메드도 괜찮다 했는데 이제 설 저항을 받고 있는데 야 이것도 진짜 세요. 외국계 매수 들어왔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점점 모양 별로입니다. 자 제넥시는 돌파해서 올라가니까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도 뭐 만약에 안 던졌으면 오늘도 던지는 날입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뭐라고요? 넥라인 깨졌으니까 던져야 돼요.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몸에 딱 배이면 훨씬 좋은 겁니다. 외국계 매도우입니다. 메디톡스. 와 진짜 많이 빠졌네. 오늘이 끝이 아니란 게 문제예요. 외국계 매도 심합니다. 20일 깨졌다 밑으로 확 쳐집니다.
깨진다면 이란 뜻입니다. 20일이 깨진다면 깨질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다이렉트로 밀려요 지금.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왜 그렇습니까? 딴 거는 자 여기까지는 위에 있어 위에. 그러니까 좋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넥시까지는 좋아요. 여기 저항에서 지금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훨씬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올라가 있는 애들은 그나마 나아요. 이게 그나마 낫는 게 불었습니다. 불었어. 그죠? 왜? 저항을 다 뚫었기 때문에 쌈바도 딱 붙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많이 있어요. 한미약품도 거의 다 뚫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견주한 겁니다. 이런 건 너무 스트레이트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눌려줘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이야 신라젠 세긴 세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가의 모양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윗골이 안 좋아 보여서 99200이 다 매도하고 쌈바 들어갔다. 99200 보이시죠?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버립니다. 여기 깨고 난 다음에 어디 들어갔다? 셀트리온에 28만 아 40 아 쌈바 483 와 쌈바 좀 따라갔네. 그냥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교체 매매인 거지 뭐. 이런데 깨지면 던질 거고 분명히 일종의 종가 매매입니다. 양봉 딱 서니까 내일도 한 더 갈 수 있다. 그게 종가 매매거든요. 음봉 떨어지는데 종가 매매 한다고요? 노입니다. 양봉이 서야 그 다음날 갈 가능성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비교적 고점대이긴 한데 양봉이 서고 그 다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하에 먹은 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깨지면 짧게 던진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48만 깨지면 짧게 던지겠다는 마음으로 딱 들어갔겠지. 한 1% 깨지면 깨지준다 이런 마음으로. 야 이거 성공하면 끝내주는데. 과감해. 그러니까 저런 선택은 쉽게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혹시나 싶어서 4분의 3 남겨뒀다. 그게 무슨 말이지? 탑, 그게 무슨 말이지? 지수 땡깁니다. 이야 진짜 욕놀라네 진짜. 아, 일단은 안 틀렸어요. 밑으로 더 죽기보다는 안 죽을 것 같다는 게 일단 밑으로 살짝 깼다가 다시 가긴 가지만 안, 크게 안 틀렸어요 일단. 이야. 아, 왜냐하면 눈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채팅방에 아니 이거 밑으로 개패듯이 팰 것 같으면 1400억 이거 안 산다고. 1200억인가 그때 그랬어요. 지수 박살났는데 얘들 말라 삽니까? 그죠? 그런 거에 눈치를 어느 정도 채고 있었다. 일단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어요. 야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반등하고 끝내라. 그래 더 잘 가지. 쌈바 갈 것 같아. 일단 3.08% 상승입니다.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요. 야 오케이. 아 돈을 4분의 3 남겨놨다 그 뜻인가 보네. 오케이
4분의 3 남겨놨다 이거보다는 4분의 1 샀다 이런 이야기가 더 편하지. 그러니까 와 간다 간다 간다. 아 진짜 뚫는다 위로. 기쁜 소식을 빨리 공부하고 있는 양이한테 카톡을 날려줘야 되겠다. 아 3.18 좋고 셀트리온도 뭐 좋고. 이야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들 그냥 미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 풀빵 들어갔어요. 풀빵. 아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명이나 풀빵 들어갔어요. 두 명이나. 그리고 그 있죠 그분 4억 7천 들어갔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그분이 뭐 듣기 싫을란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승부가 크게 걸린 거예요 지금. 같이 농담하고 논다고 지금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아 이거 내가 참 미치겠다 진짜. 아 탑건냐 빨리 돈 모아 빨리 다시 오세요 빨리. 지금 열심히 돈 모으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3.29입니다 야 여기 끝 아니에요. 끝 아닙니다 진짜로. 시장도 마쳤어 시장도. 여러분 죽으니까 다 던지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죽이려면 현물을 1200 안 삽니다 여러분. 쫄지 맙시다 그랬을 겁니다. 뭐 방송에서 쫄지 말자까지는 안 했지만 채팅방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올라갑니다 위로 시장이. 밑으로 개박살 나는 게 아니라. 야 셀트리온도 4.12 셀트리온 여기 4 올라가요. 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4% 날랐어요. 그 다음에 삼바 3.2 그 전에 올라간 거 있고. 이야 아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 시장 플러스 아닙니다. 시장 마이너스 0.71% 하락이에요. 딴 거 박살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딴 거 다 가는 거 아니라고요. 딱 유독 여기만 올라가는데 딱 두 개 들고 있어 지금. 봐요 삼성전자 1.64% 빠지고 있어요. 이거 삐리한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말아 한 말 없어요 분명히. 삐리하다 그랬어 아침에. 하이닉스도 아 참 그렇네요 이랬어요. 야 완전 돌파. 자 비소 좀 쓰겠습니다. 사람 개 힘들게 만들어놓고 땅이님 때문입니다 이거. 자꾸 그거 비소건데 그래도 좀 고, 아, 맛깔나네 그죠. 아,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어. 50만원 진짜 보여요. 야, 이 뭐야 셀트리온도 진짜 강해요 지금. 와 진짜 강합니다 이거. 아까 여기 깨지면 긴장하랬지 무조건 다 던지라 이런 말 절대 안 했어요 분명히. 여기 깨지면 30만 정도 깨지면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 던져라 이런 말 절대 안 했어요 분명히.
야, 이거까지 뚫으면 여기 위에 올라갑니다. 좀 걷어드리죠. 콜, 콜 옵션. 야, 콜 옵션 30억이나 사니까 위로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여기 일반적인 생각, 이 갭 상승하면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 맞거든요. 뭐 올라간다고 돈 주겠습니까? 아, 그래 알았다, 30억 줄게. 자,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60억도 내줘야 되는데 30억 받고 죽어 임마. 이들 때린다고요. 30억이면 작은 거 아니에요. 자, 콜옵션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30% 박살났어요. 그 위에 40% 박살났어요. 30억이 40% 박살났으면 거의 10몇억 박살났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12억 박살났다고. 12억 30억 중에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자, 풋옵션 50%씩 막 날랐어요. 안 줍니다 절대. 뭐라고요?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콜옵션 개인이 사면 주식 지수 절대 안 간다. 절대라면 좀 그렇고 안 간다고요. 안 가. 안 갔습니다. 그죠? 안 갔어요. 던지니까 슬 속된표 쓰겠습니다. 대가리 쳐듭니다. 이제 60일도 통과했어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말 좀 써야 기억이 확실히 남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용어. 향아, 플러스 60만원이 처음이라고? 이때까지 하면서? 아, 이모티콘 이제 난리 났어요. 좀. 아,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미치겠다, 진짜. 거의 게임 끝났습니다. 거의. 자, 여러분들, 잠시 종료했다가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뭐 볼 거 없습니다, 이제. 별로 볼 거 없고, 최대한 많이 땡겨요. 여기 위에 2306까지 최대한 땡기면 그나마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 최대한 좀 땡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바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음악 하나 틀어놓고 삼바 춤이나 추세요. 삼바 갑니다. 올라가요. 셀트리온은 조금 긴장하세요. 30만 깨지면 좀 긴장해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많이 올랐어요.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정리하면서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장 종료 하고 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뭐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8시 40분에 1시간 동안 하고요. 1시 인근에 장소 스팟 간단하게 하고요. 지금쯤 시간 될 때 또 계속합니다. 4시에 오늘의 주식 시간,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하고요. 오늘부터 또 오후 9시 할 겁니다. 뭐 하루 종일 하네. 그죠? 일요일도 하고요. 그런데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최강 무료 방송이라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500명 돌파했습니다. 1506명인가 그래요. 자, 1000명 돌파 기념 강연에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독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1박 2일 강연에도 잡혀있는데 공지 란에 가면 들어가 있는데 확정되면 다시 한번 날려드릴 테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인원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밑에 남겨주시고요. 자, 슈퍼챗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후원하시고 싶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스킵하시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열중 슛! 하고 또 좀 봐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